지방선거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최근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방선거 환경 어떻게 보느냐 좀 네 분 다 순서로 듣고 싶습니다. 역대 아마 한 정당,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정당이 압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전국선거를 맞는 이 정도의 시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때 그 2004년 4.15 총선을 앞두고 탄핵 역풍 때문에 열린우리당에 힘이 실리긴 했었지만 그래 이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최근 여론조사만 놓고 본다면은 압도적인 분위기인데 실상도 그렇게 진행이 될지 좀 포괄적으로 모든 영역을 커버했을 때 종합적인 진단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자료까지 갖고 계십니다. 일단 여론으로 보면은 여론상으로 보면은 현재까지 나오는 조사 결과들로만 보면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압승이 예상이 되죠. 그 압승의 기준이 무엇이냐? 전체 과반을 얻느냐 그 기준은 이미 너무 선 것 같고 예. 문제는 보수의 본거지인 영남도 와해시키느냐 잘못하면 현재로 봐서는 영남도 절반 이상을 다섯 그 단체장이잖아요 세석도 예. 예. 지금 그 노릴 수 있는 지금 그런 단계까지 왔으니 현재 판세는 압도적으로 민주당 예, 우위다. 한국당 그럼 우선순위로 보면은 경북, 대구 이렇게 되나요? 경북, 대구. 이제 경북, 대구만 지키면은 영남에서 과반을 못 지키는 거죠. 저기 경남까지 막아내야 될 판국이고 지금 판으로 봐서는 부산, 울산 쪽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현재 여론조사 그런데 이후에 변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물론 있죠. 그 경남을 제가 드는 이유가 뭐가 하면은 그나마 거기는 전국 변수가 아닌 지역 변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댓글 논쟁이 벌어질 수가 있는 곳이 경남이기 때문에 경남은 그나마 전국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이 그 이 남북 이 정상회담과 관련된 변수로부터 별건으로 벗어나 있는 두 개의 변수가 존재한다. 하나는 드루킹 이 댓글 논쟁, 국정감사에 이어지면서 요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두 번째 큰 게 뭐냐면 거기에서 그 경제 문제, 경제 붕괴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한 곳이 지금 경남이기 때문에 네. 경남에서는 국제적인 쟁점이 두 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울산은 하나로 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경남이 제일 접전이 벌어질 것이고 그것이 누가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영남에서 세 지역구 중에 3대 2 승부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현재는 보니까 2.7 정도로 보고 있네요. 울산도 약간 맞물려 있다라고 보는 것 같으니까요. 예. 근데 울산은 뭐 지금 보니 그 이제 조선 경기 하나만 지금 논쟁이 되니까 예. 그 원희룡 그 지사는 이제 무소속이니까 다른 변수로 놓고 보는데 거기도 상당히 강세이긴 하는데 나머지 봤을 때 영남권에서 한나라당이 지금 2.5 정도 수준에 놓여 있다. 다섯 개 중에서 그렇게 보고 계시네요. 황 소장님. 저는 현재의 여론조사가 침묵에 나선 이론도 있고 뭐 보수가 질이 멸렬한 부분도 있지만요. 과도하게 여론이 여론을 만들어가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다고 뭐 여권이 유리하지 않으냐. 압도적으로 유리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짐작되는 만큼의 제가 볼 때는 아니다. 10%의 플러스 마이너스 허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20% 안에 들어있는 부분에는 선거 결과에 너무 자신해서 완전히 압승해서 뭐 14대 2대 1이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안 믿어요.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부산 경남도 한번 봐야 된다. 아 부산까지도. 네, 울산도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충남이 한번 봐야 된다. 충남도 지금 한 20% 차이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2010년 선거입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대 한명숙이 20% 이상 벌어졌는데 예. 새벽까지 가가지고 0.몇%로 끝났어요. 그랬죠. 예. 그래서 그때도 보면 그런 큰 여론 왜곡이나 실패가 있었다는 거. 그때 보면 여권이 실패했잖아요. MB 때 지금 뭐 구청장부터 다 아마 저 작살이 나버렸는데 이길 것 같아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보수를 규합시키고 여권을 등을 돌릴 현재까지 그런 요인들이 없었지만 그때만 하도 또 그렇게 큰 요인이 눈에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하도 여론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나 또 여론상의 여러가지 적폐청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증을 내는 세력들 또 경제 불황에 대해서 비판을 가진 세력들이 다소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 지지율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다시 70% 초반이에요.
쭉 지난번에 그 북한 갔다 와가지고 올라가서 80%까지 갔대요. 네, 걔네들이 83%까지 나온 적 있었죠. 네. 그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궁극적으로 이 정권이 무슨 70%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정말로 진짜 지금 이 정권 들어서 아직 확인해 본 적이 없잖아요. 표로 가서 그 확인에 유일하게 처음 하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라고 보는데 제 결론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허수가 있다. 여당 후보는 플러스 10%, 야당 후보는 마이너스 10%다. 그래서 깨고 나면 20% 안에는 어찌 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14대2 이런 식은 안 될 거고요. 한국당이 한 5개, 한 최대치는 한 6개까지는 할 수도 있다. 현상 유지에 근접할 수도 있다. 그렇죠. 광역단체장 수준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원사이드한 선거가 언제냐면 2006년 선거입니다. 그때는 거꾸로죠, 이게. 그렇죠. 그때는 그, 이렇게 뭐, 접시물에 빠져 죽어도 노무현 대통령 때문이다. 할 정도로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당시에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었지만 비판이 많았고. 그래서, 이, 보통 강력단체장의. 전화부터 알아봤죠,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를 보면 20, 30%씩 뒤졌어요.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뭐 제가 그때 현장에서 그걸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생생히 아는데 2010년 선거 같은 경우는 야권 연대 선거가 일어났던 때입니다. 이게 그래서 당시에 그 전화 면접에 의해서는 상당히 당시 그 여당의 그 뭐야 이 압승을 점쳤지만 상당히 그 이렇게 야당에 밀렸고 뭐 서울에서도 금방 이야기했듯이 0.6% 뭐 당시에 노회찬 그 후보가 야권 연대했으면 뒤집어지는 뭐 그런 정도 상황이고 그때부터 이제 현 여당이 뭔가 선기를 잡고 이렇게 이 쭉쭉쭉 이렇게 반격을 해왔죠 이게 근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은 이 현 정부의 어떤 공과 혹은 지금 이제 후보들의 어떤 이 이렇게 이 장단점 이런 걸 떠나서 주변에 쫙 흐르는 게 예를 들면은 그 촛불 시민혁명에서 나타난 그 뜻을 누가 계속 이어주고 발현시킬 것인가 저는 그 정서가 지금 밑바닥에 쫙 깔려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쭉 봤을 때는 거의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뭐 30% 이상 차이가 나요. 지금 차이가 이게 근데 그게 20% 정도 차이 나는 게 아까 말한 그 영남권하고 충청권 이게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 하나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어떤 네. 사람들이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담은 사람들인가? 후보. 후보? 예.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다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현재 어쨌든 민주당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관계 민주당이 가장 촛불 정신을 실현한 촛불 실현한 당이다. 그걸 물어본 거예요. 네, 할 것이라고 촛불에 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니까 할 것이라고 그 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공과를 떠나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점은 뭐 이렇게 부족한 면도 있고 역행하는 면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능구 대표가 이제 촛불 시민혁명 논자니까 질문한 거예요, 제가.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황 소장이 이야기한 그런 진단은 지금 현재에서는 뭐 좀 희망사항이다. 있을 때 얘기하시죠. 없을 때 얘기하면. 아니 지금 어쨌든 말을 이어가니까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희망사항이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예. 예. 뭐 아까 영남권에 두 군데 이야기했는데 뭐 들리는 말에는 뭐 경북은 좀 이렇게 안정적이라 하더라도 대구는 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쫓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 그,로서, 이 문재인 정부가 그 국정의 동력을 받는 데는 저는 충분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 지방선거의 성패를 가지고서 뭐 국정 운영에 큰 힘을 받고 어쩌고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네. 생각에도 네. 마지막으로. 여기서 저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야권에 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가 이어지는 어떤 총선을 앞두고 바로 야권 재편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 가장 큰 변수는 지금 나도 야권이랑은 동의합니다. 야권이라는 게 동의하는데 어차피 그런데 그러나 내가 저기 그 약간 반론을 이야기하고 싶고는 촛불 정신을 이야기하는데요.
실제 이번에 민주당 공천 과정을 보면은요, 촛불 정신을 이야기할 만큼 공천이 성공적이지 못해요. 지금 몇 명이 후보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은 촛불 정신을 이야기할 만한 그런 후보자들이 못 돼요. 많이 비판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후보하고 상관없이 그게 돈나는데 그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야권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번 저기 선거에 가장 큰 변수가 뭐냐라고 보면은 뭐 여러 변수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뭐 예상했던 남북 정상회담 이게 지금 비핵화 정상회담이 가장 큰 변수고 생각보다 많이 크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경제 및 실무경제 논란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 나오는 게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논쟁들이 있거든요. 딱 보면 뭐가 재밌냐면은 보수층은 뭐가 하면은 경제하고 현 정부 댓글 논쟁과 관련된 국정조사가 오면 참고 큰 변수로 보고 있는 거고 중도층은 그 두 개와 더불어 이 주 체제 시급 주 50시간 근무 실업률과 고용 정책 이런 현 정부 정책 논쟁 이것이 큰 변수가 된다. 거기서 보수층이라고 했던 게 조사 대상에서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지금 이 보수층이라고 이야기하는 층은 이전에 비해 갖고 많이 줄었어요. 20%대 이하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층으로 보기도 하지만은 그게 지금 예. 아까 얘기했던 국정조사에 관심이 많다 하는 것은 20%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문제는 보수층이 지금 한 5% 10% 줄어들었는데 진보층으로 일부 갔지만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층이 20%까지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예. 이 층들이 지금 그 잘 모르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을 못하는 층까지 있기 때문에 그 층도 많은 부분에 보수층으로 봅니다. 반면 진보층은 남북 비핵화까지 정상회담이 이걸 거의 여기다가 올린을 하다시피 이거 큰 변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게 여론조사 지금 하는 게 맞을 수가 없지요. 한 달 후에 여론조사 네.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10일 날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번 선거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다. 예. 예. 그 보수 진보 제가 왜 중간에 막 끼어들어서 말씀드렸냐면은요.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과거에 보수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지금 모르겠다 떠 있는 쪽이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드루킹 사건이라든가 관련된 국정조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보수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다 라고도 거꾸로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렇죠. 예. 14대 2대 1이면은 현재 판세를 뭐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뭐 이제 진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론조사. 김문구 대표도 그렇게 봤던가요? 예. 오늘도 그 기사가 이제 실렸더라고요. 14대 2대 1로 여론조사들에 기초해가지고. 지금 뭐 충청권도 뭐 여당의 뭐 악재들이 사실 초반에 뭐 여러 개 있었지만은 거기서도 뭐 여당이 뭐 우위를 뭐 점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경남지사 선거 같은 경우가 글쎄 이제 드루킹 사건 수사 이거에 따라서 뭐 좀 가변성은 좀 있는데 거기도 지금 격차 감안했을 때 뭐 그 판 자체를 흔들 정도의 그 뭐가 변수가 더군다나 뭐 특검도 아니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뭐 나올 수 있을지 그것도 그렇게 뭐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고요. 그러면은 대체로 저는 뭐 6월 13일까지 그런 판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 판세가 뭐 크게 변화하거나 출렁일 그런 뭐 다른 변수가 없지 않겠는가. 기본적으로 지금 야당의 질의 멸멸이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 야당에 대한 지금 뭐 부정적인 시선 또 불신 이런 것들이 뭐 단기적으로 뭐 달라질 아무런 뭐 가능성이 지금 없어 보이고 그리고 뭐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도 어차피 이제 특검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남아있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뭐 그렇게 파괴력이 있는 뭐가 등장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하나 남은 변수가 북미 정상회담인데 근데 저는 뭐 성공을 하면은 성공하는 대로 지금 뭐 여당의 탄력을 받을 텐데 반대로 뭐 실패 또는 뭐 얘기가 네.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여당의 타격으로 올지 전 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제 문제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중재 역할을 해온 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결렬이 돼도 그걸 문재인 정부 책임으로 돌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그게 분위기에는 조금 영향을 주겠지만 판세 자체에는 영향을 별로 주지 않을 거다 좀 그렇게 봅니다. 예.
중요한 게 지방선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투표율 관련 얘기입니다. 어느 쪽의 그 지지자들의 결집도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선거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 14대 2대 1의 어떤 그 예상은 그대로 두면서도 상당히 그 야당 세력이 자유한국당으로는 결집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어허. 제가 보기에 상대적으로 그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의 격차가 이렇게 그 벌어지고 있고 이게 그래서 그런 점에서 2-3이 가네요. 그분들이 내는 이렇게 그 명분이 뭐 드루킹이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그게 나아가서 지금 이제 그 이 핵 협상 네. 이런 부분에 뭐 속고 있다든지 네, 평화쇼, 뭐 이런 부분들이 명분이 돼지고 있는데 이 결집은 해나가고 있지만 그 한계는 있을 수 있어요. 종합했을 때 투표율을 얻을 것 같아요. 50%대는 유지할 것 같아요. 누가요? 투표율. 투표 50%는 그 50% 제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근저히 조사를 해보면은 거기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투표율이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투표율이 낮지는 그 선관위가 뭐 지금 그 문제 갖고 선관위가 내가 많이 먼저니를 쟁쟁을 하고 있는데 선관위에서는 반드시 투표한다 그 두 개 합해서 투표 예상층으로 내라고. 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렇죠. 반드시 실제 우리가 해보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의 한 70-80% 나오면 15% 빼면 맞아요. 한 50%대의 응답률이 나오면 10% 빼면 실제 투표율이에요. 지금으로 보면은 그렇게 추정을 해보면은 5분지 투표율은 절대로 70%는 못 넘었을 거고 없고 70%는 거기 나오는 숫자를 못 넘어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60%도 넘기 어렵지 않나요? 반드시 투표하겠다 한 70% 넣죠. 그래도 그 정도가 나오니까. 지금 넣은다니까. 아니, 그런 70% 너무 아주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55에서 60. 그러니까 반드시 투표한다는 게 한 70% 남짓 열에 나오는데 거기 한 15% 빼버리면은 실제는 한 55% 정도 지금 55% 예상이 되는데 정도, 예. 55%라는 건 이제 방금 김 사장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 문제예요. 지금 그 소위 말하는 더불어민주당 현 여권의 지지자들의 그 결집력이 보수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네. 아, 두 분은 비슷하게 보시네요. 저는 그거 조금 다르게 예. 보는데요. 만약에 투표율이 좀 정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은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야당 지지층 이쪽이 낮아질 예. 가능성이 더 크다 예. 그렇게 좀 봅니다. 오히려 지금 여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반적인 상황이 이제 고무가 된 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남북정상회담 거치면서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게 표출이 적극적으로 되면서 고무된 분위기여서 그게 투표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오히려 저는 크고 좀 결집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반대로 지금 이제 보수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당의 지리멸멸 속에서 아예 투표 자체에 대해서 이제 시들해지면서 이건 뭐 해봐야 뭐 투표해봐야 뭐 달라질 거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아마 투표 불참이 많아진다면은 저는 주로 그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투표율이 낮아지더라도 그게 보수층에서 낮아질 거기 때문에 지금의 판세가 이렇게 뒤바뀌거나 크게 흔들릴 이 가능성은 좀 적지 않겠나. 김 대표 홍소장 55% 아니, 기준 얘기하셨는데 거기서 글쎄 한 그 정도 되지 그 않겠어요. 네. 그런데 잠깐만 거기서 그 왜 지금 여당 지지층이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투표율이. 왜냐하면은 지난 총선 그리고 촛불의 이런 대선에서 드러난 것은 젊은 층들이 전부 다 내 한 표의 행사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정치 문화가 바뀌었다. 그렇죠. 네. 이 주권자로서 이거는 자기가 주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전하고는 젊은 층의 투표율이 상당히 그 올라갔다는 얘기죠. 네, 황 소장 오래 기다렸어요. 제가 볼 때는 50%가 더 안 된다고 봅니다. 투표율이요. 투표를 할 별 요인이 별로들 없지요. 악자같이. 역대 최저가 48.8인가 그랬는데 네, 신기록할 수도 있다. 거라. 경우에 따라서. 네, 그래서 투표율이 상당히 낮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현재 그 이게 이제 여권이 4.27로 굉장하게 프로모션을 한 게 사실이죠. 프로모션 할 때는 해놓고는 지나고 나면 뭐 그건 별로 영향을 안 미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프로모션을 했지요. 실제로 프로모션 효과도 있었다. 네, 1월 저기 저 한 중반 후반쯤에 50% 하기 직전에 50%대 초반까지도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대북 프로모션들이 이렇게 작용을 해서 80%로 다시 또 끌어올렸지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대중들이 그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아니면
일종의 이 조작이 조작을 낳는 효과에 의한 이 프로파간다의 결과인지는 좀 봐야 되는데. 조작이 되면 대세가 대세를 낳는 건지. 그래서 그 뭐 솔직히 한번 따져봅시다.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야권이 뭐 근본적으로 보수가 유리하다고 한 게 몇 년 전이에요. 불과 몇 년 전인데 국민 의식이 몇 년 사이에 보수 진보가 그렇게 쉽게 뒤바뀌고 왔다 갔다 하느냐.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 양쪽에 한 15%씩 빼놓고는 나머지는 별 생각이 없다고 봐요. 대세에 따라가면서 내가 진본지 보수인지 뭐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크게 많지도 않다 봅니다. 고향이나 뭐 대세나 이런 부분에 많이 휩쓸리죠.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투표율은 저는 50%가 안 될 거라 보고 그 다음에 이 북한 프로모션이 지금 현재 점점 좀 앞으로 한 3주 남았잖아요. 3주간에 있어서 점점 값이 떨어져 갈 거고 19일 남았죠, 여기에 지금.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남은 기사를 장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부정적인 변수가 많다. 애초에 유리한 입장에서 왜 저는 뭐 한국이 정한 건 아니겠지만 영향도 좀 미쳤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12일로 미북 정상회담 날짜를 정했는가 알박기로 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그게 좀 마이너스라서 여건이 지금 생각만큼의 대승을 거두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또 드루킹 문제가요. 기본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 조 뭡니까 그 저기 저 국정원장 어제 그 3년 6개월 받은 사람. 국정원장. 예, 그 양반이 남재준이가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했다고 3년 6개월 받았는데 지금 다른 어떤 민주주의로 공정하는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드루킹 사건의 댓글 수사는 그러면 방해 안 되고 순탄하게 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균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부분이 있다고 봐요. 국민들이 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부분도 이거는 그러면 제대로 수사하고 있냐 수사 방해가 없고 정말로 검경이나 청와대가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보냐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3주간에 여론이 좀 변화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여권이 이기기는 이기겠지만은 일방적인 대선을 했다라는 결과로는 안 나오고 또 교묘한 균형이 적절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황수현 아까 5.5 광역 수준에서 얘기했었고 여론 뭐야 투표 참여율도 50% 미만이 될 소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드루킹 사건에 관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지금 형을 받은 것처럼 수사 과정에 대한 개입 방해 소지가 있다라고 보시는데. 드루킹 사건에 대한 최근 상황에 대한 다른 분들의 좀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할 얘기 없으시면 넘어가고요. 드루킹 사건. 네. 이거는 뭐 지방선거 이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뭐 영향은 그렇더라도 성격 자체에 있어서 지금. 그래서 뭐 특검에 의해서 뭐 가려질 문제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정황들은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유승민 대표는 특검에서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는 기권인가 뭐 했다 특검법에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근데 뭐 그 정도면은 그 정도에서 합의 이루어진 거는 뭐 비교적 그 정도면 됐다 좀 그렇게 봐요. 네. 뭐 수사 기간이나 뭐 규모라든가 이런 거는 대체로 야당 요구가 상당히 이제 반영이 된 편이고 다만 이제 특검의 그 임명 추천과 임명 그게 이제 야당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중립적인 특검이 되도록 대한변협이 기본적으로 4명 추천하면서 시작이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불만이 될 텐데 그런데 그거는 또 여당 쪽이 갖고 있는 그랬을 야당이 추천한 사람이 특검이 됐을 때에 대한 우려 이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중립적인 특검이면은 뭐 비교적 뭐 원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정치색을 특별히 띄지 않아도 그런 특검이 정말 뭐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한다면은 뭐 문제될 건 없다고 이제 생각이 이제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워낙 뭐 정황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참 애매한 상태인 것 같아요. 정황들은 뭐 많이 나오고 빈번히 접촉하고 또 드루킹들이 했던 것이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제 정치인이 연루가 되느냐 이게 이제 핵심 아니겠어요. 뭐 김경수 의원이든 아니면 다른 누구든 간에 이랬을 때에 이제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황 소장은 지금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수사 과정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아니 뭐 경찰 수사는 뭐 부실한 거는 이제 경찰도 마찬가지고는 드루킹 사건은 꼭 국정감사 조사가 시작되지 않더라도 이건 이미 큰 변수화가 되어 있습니다. 국정조사가 되어야만이 이게 더 큰 변수가 된다. 아, 국정조사는 아직 아니고 특검이 되어야만이 더 큰 변수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시는 이미 이거는 그렇게 저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큰 이미 문제가 되고 있고,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집권 여당 이 평소에 자기네들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그걸 공격해왔던 그 행위를 자기네들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치명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게 되고 있고, 문제는 그 문제에 관련된 후보자가 차라리 경남도지사로 안 나와버렸으면 이게 큰 문제가 덜 큰 문제가 되어버렸을지인데, 경남도지사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경남도를 중심으로서 계속 확산되면 되지, 그 저기 선거 때까지 잠복될 사안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0.5를 뒀어요 거기다가. 예. 예, 예. 예, 제가 이제 볼 때 특검보다요, 내가 만약에 한국당이라면 국정조사를 해서 드루킹을 TV 생중계를 세우고 청문회 여지가 있으니까 청문회를 세웠어. 옛날에 최순실 사건 때처럼 이것도 그럼 충분히 국정조사에서 청문회는 할 만할 건수잖아요. 그래서 생중 지금 드루킹에 대해서 접견을 금지시키고 변호사가 3명이나 그만두어서 한마디로 국선 변호인이 임명되고 편지도 못 보게 하고 이래 완전히 차단을 시키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할 말을 다 하라고 TV 앞에 세웠을 때 국민 여론이 어떻게 돌아갈 건가. 저는 이런 문제 부분이 지금까지의 이 정치의 기술 테크닉과 상대에 대한 적폐청산 이런 부분으로 돌파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미 그러기엔 너무 번졌고요. 어제 국회에서 국정원 댓글이 3,750명을 동원해서 했던 양과 드루킹 일당이 첨단 기술로 했던 양을 비교하면 저쪽은 국정원은 유치원이고 이쪽은 프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을 해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자꾸 그냥 막으려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긴급 체포하고 넣고 밖으로 연락을 못하게 만들고. 근데 이렇게 해서 이게 수습될 일인가. 그래서 제가 볼 때 일파만파로 이번 총선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제한적일 거라 보지만 다른 차원이 문제고 총선, 아니, 지방선거하고 관계없이 계속 굴려가서 이 정권의 가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 드루킹 문제가 그 이전에 그 국정원과 기무사에서 했던 정권 세력이 했던 그 국정 댓글 조작하고는 또 다르다고 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점차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 요구가 인터넷 정치 시대에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치명적인 유혹이다. 저는 댓글 조작이. 왜냐하면은 제가 그 현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다들 이렇게 강력한 그 이 정치인들, 예를 들면 대권을 꿈꾸고 뭐 당권을 꿈꾸고 하는 사람들은 이 자원봉사 부대들이 다 있어요. 이게. 근데 그 자원봉사 부대들이 어떤 그 이 긍정적인 어떤 이 생산적인 어떤 역할을 갖다가 다들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게서 이 조작의 어떤 유혹이라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포털이 이렇게 그 댓글을 조작했을 때 그것이 마치 뉴스의 중심이 돼버리고 이 악순환이 돌아가는 것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네이버도 뭐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저렇게 하지만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저는 이번 드루킹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조작의 유혹에서 정치인들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자원봉사 그 부대 들도 정말 그 긍정적인 참여 민주주의 어떤 민주주의 확충의 역할을 해야지 왜곡시키고 이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대안 중심으로 보자 그런 얘기네. 아니 그러면서 이번 드루킹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 있어가지고 저는 상당히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바로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잠만 있어요. 물론 그 특검이 진행되는 건 선거 이후이기 때문에 선거 이전에 아마 아까 저도 그거는 동의해요. 자유한국당에서 좀 더 정치적이 있으면 특검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국정조사 청문회를 같이 가져가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간에 그 이후에라도 보면은 처음부터 경찰 수사가 부실했고 이게 그리고 김경수 후보가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뭔가 해명 기자회견을 할 때 전모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문제 제기에 대한 어떤 수습 차원으로서 봉합 차원으로서만 하면서 계속 해왔다는 이야기죠. 김병수 전 의원이? 김경수 후보 네. 지금 후보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당시에 그 이 본인이 이렇게 출마 선언 전에 이렇게 고민을 한 했잖아요. 그럴 때 아마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드랍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갔었는데 아 드랍할 수준이라고 판단하셨어요?
아니 그때 고민을 할 때 저는 그렇게 봤죠. 그래서 뭐 노무현 지금 9주기에 자기도 뭐 매를 맞고 있다. 어쩌다 해서 봉화 3명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이 저는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명명백백하게 제대로 그거를 저는 특검 전에 최소한 선거 끝난 다음에는 특검 전에 오히려 전모를 국민들한테 내놔야 된다. 더 이상 특검에 의해서 또 다른 어떤 수사 과정을 통해서 뭐가 또 제기되고 뭐 송인배가 처음에 소개했는데 처음에 전혀 안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제일 부속실장이고 문고리고 이러니까 다 그거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은 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선거 전에 지금 김능구 대표가 지금 주문한 대로 할 가능성 거의 없잖아요.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라도 해라 이거죠. 선거 끝난 다음에. 그건 항상 그런 거고요. 지금 이 댓글 이 논쟁이 집권 여당에다 참 안 좋은 게요. 사실 국정원 댓글 저기 보선 정권 때도 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그래요. 항상 보수 정권은 이 그 한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쪽의 기대 수준이 다르다. 기대가 그쪽의 통치 방식이나 그 민주주의 성숙도나 이런 것이 좀 다르게 보기 때문에 보수 정권은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항상 그래 왔으니까 옛날은 이런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반면 진보 진영을 표방하는 정당들은 그걸 비판해 왔고 대중을 전문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대중을 조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주체를 생각해 왔고 그런 차원에서 보수 정권에 그걸 공격하고 바로 전 정권의 치명적인 그 부분을 탄핵하던 인간제가 지금 단죄하는 상황에서 자기 이 진보 민주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에서 가장 깨끗해야 될 부분 치명적인 부분에서 지금 룰을 보면 똑같은 네. 댓글 조직이 벌어져도 데미지는 댓글 이게 뭐야 배 이상 충격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유 박사 추가하실려면 하시고 안 그러면 마무리할까요? 사건의 이것은. 성격은 결국 정치인의 연루 여부 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드러나는 게 그 부분이 드러나는 게 없다면은 그 지지자들의 이제 행위로서 그들이 이제 처벌받고 이제 끝날 일이고 근데 정치인이 연루된 부분이 있다면 그게 이제 정치적인 사건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파장이 커질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부분이 뭐 여러 가지 뭐 정황적인 의심이 가는 부분은 있고 어떻게 연달아 이제 드루킹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또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어찌 될지 이제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거는 뭐 특검 수사를 통해서만 결론이 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 아닌가 이제 판단이 된다. 네, 중요한 거리가 정치인의 연리 여부다라고. 저는 그 부분이 봤어요. 다르기 때문에 예.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요. 권력이 개입되어서 조직적인 은폐, 축소, 공작을 하고 있는 정황이 지금 이렇게 파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정치권에 있어서 기존에 이 댓글 공작팀들이 여기저기 정파들이 다 이용했다 하지만은 한번 보세요. 최순실 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통령들 중에 이 정도 문제 없는 사람 없는데 왜 우리만 갖고 이란? 왜? 좌표였으니까 문제지요. 마찬가지로 광범위하게 댓글 조작이 정치권에서 흥해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결부되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다면 그 자체로도 큰 문제인데 도덕성이에요. 자신들은 적폐 청산하고 댓글 공작한 사람 처벌하면서 자기들이 그 댓글 공작에 어떤 행태로든 관여된 정황이 논다면 정치인이 처벌을 받든 안 받든 관계없이 도덕적인 문제인데 이것보다 더 문제가 지금 진행되는 모양새를 딱 보면 국정원과 경찰과 검찰과 무슨 사법부도 수상해요. 청와대도 긴급체포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상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비밀이 지켜지느냐. 요즘 세상에는 당분간은 비밀이 권력 때문에 지켜지겠지만 언젠가는 이 핵심 일선의 담당자들이 다 누가 시켰고 어떻게 했다고 불게 돼 있습니다. 영원히 비밀이 될 수 없다고 봐요. 네. 이제 그렇게 되는 시점에 올 때 이것이 단지 무슨 특검에서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정권 차원에서는 자꾸 이 문제를 별거 아니라고 밀어붙이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이렇게 밀다가는요. 어디선가 크게 터져버린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광 소장은 최근 이제 처리 또 수사 과정에 오히려 문제 의식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되게 이제 아까 정선 박사 얘기했던 것은 정치인의 연루 여부는 이제 대선 전후 과정 속에서 얘기했는데 오히려 집권 이후의 처리 과정을 공수정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지난 대선에서의 이제 후보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당은 대통령이 돼버렸기 때문에 주요 경쟁을 했던 대신 이재명 지금 후보를 넣어서 좀 봅시다. 그 다음에 홍준표 대표도 후보였었고 안철수 지금 서울시장 후보. 이 사람들의 행보하고 이후에 지방선거 이후에 뭐 위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종합적으로 섞으면서 필요하면 두 바퀴 돌든가 한 바퀴로 마무리하든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책 나간 이후로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네 사람 지금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선 주자급의 야당 인물들이 다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뭐 그렇게 이제 봅니다. 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바른미래 당의 유승민 대표 또 안철수 후보 뭐 현재 같아서는 뭐 선전을 기대하기가 뭐 거의 지금 무망한 상황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이고요. 그래서 만약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홍준표 대표 만약에 뭐 선전이 뭐 어려워졌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 그래서 당장 홍준표 체제가 이제 퇴장을 해야 될 상황이 뭐 불을 보듯이 뭐 뻔해질 것 같고요. 아마 그리고 지금 안철수 후보도 뭐 서울시장 선거 지금 뭐 2등 지켜내는 것도 지금 상당히 이제 버거운 이런 이제 상황이어서 워낙 격차가 상당히 지금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뭐 최소한의 득표를 하기가 대단히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가 이렇게 쭉 밀어붙였던 통합 자체도 실패했다는 얘기가 이제 되는 거고 거기다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어떤 패배까지 겹치면은 아마 정치 생명 자체의 위기를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유승민 대표도 역시 뭐 맥을 못 추는 그런 이제 결과에 직면하게 될 텐데 특히 저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정치 퇴장의 어떤 그런 압박 이걸 이제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근데 본인이 과연 그렇게 할지 아마 그렇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밥그릇 싸움 당은 망했는데 밥그릇 싸움 가지고 이제 지리멸멸하는 이 상황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크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바른미래당 유지가 될 걸로 보세요? 네? 지방선거 끝나고도 유지될 가능성 결국은 전 쪼개질 것 같아요. 예. 이 보수 통합의 흐름이 형성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면서 간판은 새로 달면서 바른미래당에 있는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이 이제 합류를 하는 그런 어떤 보수 통합으로 결국 가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또 참여하지 않는 바른미래당의 일부 구성원들이 또 따로 움직일 수도 있을 거고. 예. 2, 3, 4 등을 했던 사람들 다 지방선거 치면서 어려울 것이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정계 은퇴까지 갈 수도 있다. 당연히 또 이것은 정당의 재편과도 맞물려 있다 그런 진단입니다. 차기 대권 주자들 전부 다가 위기 상황이라는 걸 동의하고요. 그 중에서 다 제가 볼 때는 제일 위기 상황이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로 보여집니다. 5번 선거는 뭐 선거 결과보다도 선거 결과가 난 이후에 집권 여당 야당 특히 보수 진영이 어떻게 재편되느냐. 이 문제가 오히려 관심사가 그쪽인데 저는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그 의견은 별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뭐 과거의 관례로 보면은 지면은 보수는 보수끼리 또 이렇게 합쳐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제가 보건대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어서 보수가 다시 통합되는 재편 이런 과정을 가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 직후에 바로 그런 과정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 우리나라는 정통 이 정당 정치의 그 전통이 그 아직 짧다 보니까 야당의 생명은 대권 주자예요. 대권 주자가 어느 대권 주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의석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먹으면 자유한국당은 안철수나 유승민을 능가하는 대권 주자를 배치를 못하면 역으로 흡수당할 수가 있다. 중심이 자유한국당이 되기 어려울 수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번에 유승민 후보가 어떤 후보라도 저는 유승민 대표가 출마를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더라고요. 그게 다 향후 대권으로 가는 부분인데 출마를 하지 않고 또 한국당의 지금 김문수 후보가 2등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사람이 홍준표의 그 24.1%를 넘어서서 20%대 중후반의 득표를 하게 되면 저 사람도 또 살아나는 수가 좀 생길 거라고 봐요. 안철수가 3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당의 홍 대표는 또 대여섯 개 제가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상황이 도와줘서
5개 내지 6개의 규결이 되면 또 저 사람 뻗더라고 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완전히 야당이 해체되어서 가는 어떤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두 당이 대선 이후에 통합이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총선까지는 그냥 비틀거리면서 굴러갈 거라고 본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권에 좀 저는 이상한 기류가 좀 느껴져요. 문재인 만드는데 핵심이었던 양정철과 이호철이 왜 밖으로 저렇게 떠돌아야 될 이유가 있나? 또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전병헌은 왜 저렇게 입에 걸려가지고 나가서 저런 일이 벌어졌나? 근데 안희정 가장 유력한 후보는 또 왜 밑으로 갔냐? 밑으로 보면 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치인 중에. 그리고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뭐 외곽에 별 비중은 없지만 정봉주도 저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보면 김경수, 그 다음에 송인배. 친노 친문을 잇는 핵심 문골이 두 사람인 사람이 또 이렇게 걸려요. 근데 이게 이 정도로 수습 못할 일이었냐? 수습되면 안 되지만은 수습을 하겠다고 한다면 오사카 총영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밀어붙였냐? 여기에 보면 여권의 흐름에, 그리고 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됐는데 죽으라고 이재명을 지금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광고까지 내고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자, 여권 안에서 뭔가가 다 죽여버리고 다음에 지금 보수는 질이 멸렬했기 때문에 여권의 헤게모니만 지면 다음에 이렇게 한다라는 설계를 하고 있는 설계자가 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야권보다 여권 내부에 지금 자기의 대권을 갈만한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흐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흐름에서 누가 이걸 설계자고 기획자냐, 뭐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지만 대충은 알 거라고 보는데 이것이 지금 남북관계 흐름하고도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보면서 과연 문 대통령은 그럼 언제까지 이 흐름에 얹혀갈 거냐, 안 그러면 이 흐름을 따라갈 거냐 하는 문제도 저는 앞으로 눈여겨봐야 된다. 그 디자이너 그림자가 당보다는 정화대 쪽에 있다고 보세요? 아, 저는 그렇게 보죠. 그 일단 그 먼저 이야기 나왔던 그 야권으로 보자면은 총선까지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그 목표했던 역사석은 안 되더라도 홍준표 대표는 지금 그 어쩌면 이번 공천에서 가장 그 주요 컨셉을 다음 전당대회를 두고 그 짰다. 이런 이야기들이 당내에서는 상당히 파다해요. 전당대회 승리를 위해서 어떤 그런 공천 그런 그렇죠. 라인업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벌써부터 다지고 있다 그거를. 그래서 이 어쨌든 홍 대표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그 당권을 장악하면서 총선 공천권과 이후 대권의 재선을 노리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고, 이제 이 부분에 지금까지의 그 비주류라든지 도저히 이렇게 그 이대로서는 그 우리가 살 길이 없다. 뭐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 그 전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끝까지 붕괴돼야 된다. 바닥까지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흐름이 부딪힐 것이다. 이 두 흐름이. 그런데 이제 딱히 아마 거기에 보수 세력에서 문제되는 거는 그 부분을 구원해 줄 어떤 리더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으면서 어떤 깃발을 들었을 때 새롭게 결집될 수 있는 보수의 빅뱅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이 탄생을 할 수 있는 그걸 리드할 수 있는 그 주자가 잘 안 보인다. 이 고민인데 뭐 이렇게 위기 속에서 영 나타난다고 뭐 그런 이야기였지만 네. 상당히 좀 어려웠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여간에 그 두 흐름이 부딪히면서 저는 그 자유한국당은 어떤 식으로든지 변모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서는 제주도 원희룡 지사가 지금 이제 바른정당에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온 거, 남 지사가 그 자유한국당으로 나와서 이렇게 경기도지사에 나온 거, 이걸 좀 잘 봐야 된다. 예, 그래서 이미 남 지사는 그 흐름으로 간 거고, 저는 원희룡 지사도 만약에 지금 상당히 뭐 기세가 대단히 높잖아요. 지금 가면 갈수록. 예. 근데 뭐 유의미한 결과가 당선이 안 되더라도 유의미한 당선될 가능성이 크죠. 현재 예, 흐름으로. 그 되면은 아마 이 부분에 상당히 주도적 역할을 예. 그 할 것이다. 그래서 야권 전체의 재편은 저는 불가피하다. 총선을 예. 앞두고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금방 이야기하신 그 여권의 흐름 그 상당히 초기에 그거로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뭐 좀 이런저런 것들이 저도 느껴지기는 느껴져요. 느껴지면서 우연인지 뭐 설계가 있는 건지 뭐 느껴지는데 하여간에 지금 뭐 어떤 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흐름에 올라타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조차도 나오는 그 실정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너무나 그 미약하다. 집권 세력으로서 예. 그리고 지금 이 국정의 주도 세력으로서 예. 또 이 대전환을 이끌 핵심 세력으로서 그래도 50% 넘는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지는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50% 지지를 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하고요. 그래서 예. 그 민주당도 자기 변화를 갖지 않으면은 어떤 흐름에 휩싸일지도 모른다. 예. 예. 그래서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부터는 이게 정치의 중심으로서 자기 역할을 네. 해 나가야 될 거다 본다. 예, 뭐 마무리할 까는데요. 지지율이 했으니까 짧게 지지율 관련된 한 마디 하시고. 지지율 조사가 지금 LS 녹음 방식과 사람 직접하는 인터뷰 방식이 있는데요. 네. LS로 조사를 하면은요, 민주당 지지율 50% 넘습니다. 무당층 10%도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면은 이런 식의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면은요 집권 여당이 독선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부동층이었기 때문에 부동층을 찾기 위한 정책 대결이 아닌 항상 상대방을 혀를 뺏기 위한 어떤 네거티브 선거밖에 판을 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나는 판세를 볼 때 과연 지금 무당층이 10%도 안 되는 여론조사를 보고 이걸 판단해야 되는지 그래서 네. 좀 이제는 좀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료로서의 평가 기준뿐만이 아니라 정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네. 평가였네요. 오늘 지금 꽉 채워서 했는데요. 했는 2시간 채워서 했는데 약간 늦게 시작했어도 지금 5분 정도 됐으니까 다른 때도 풍요로웠지만 오늘 굉장히 4인 4색으로 내용이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앞에 그 한반도 비핵화하고 지금 한반도 평화 관련 문제에 대한 전망도 스펙트럼이 쫙 있었어요. 김능구 대표에서 이렇게 스펙트럼이 쫙 있었고 최근에 정세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지방선거 전망도 마찬가지였고 지방선거 이후에 주요 인물과 정당 재편도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풍요로웠던 내용 나중에 한 달 뒤에 어느 쪽이 조금 저 유사하게 됐었는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